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a hole inside my heart.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인생길, 문청 오나니. 각자 주어진 삶 속에 과연 얼마나 아픔이 숨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과거 속을 돌아보며 아쉬움과 슬픔을 바라봅니다. 아쉬움 때문일까요? 지금의 삶의 무게 때문일까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단지 옛 시절의 추억은 사랑했던 그리움, 또 애틋한 설레임, 지금의 삶을 보상받기 위한 선물이 아닐까요? 사랑이 많으신 당신, 후회가 많으신 당신,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조건 중에 서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한 인생길에 사랑이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때론 떠나는 연인에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께 애틋한 정 하나 남겨두고 한 발 또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고 또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인생길. 사람은 생각의 방향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기에 내가 꿈꾸는 삶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웃어봐요. 깊은 슬픔이 있어도 슬픔은 길지 않아요. 단지 행복의 기준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서로 위안이 되고 또 사랑하며 손잡고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꿈꾸는 인생길 아닐까요?